자, 일단 편순이와 편냥이부터 봅시다. 캠커피 홍보하기. 빰빰빰빰빰빰. 목요일 밤 11시, 가게를 정리하고 문을 닫고 나왔다. 뭐야? 웬 고양이가? 왜? 뭐? 밥 달라고? 없어. 기분 탓인가? 고양이가 실망한 것 같은데. 에이, 설마 사람 말을 알아들을 리가. 손님들한테 방해되잖아. 다른 데 찾아봐. 진짜 알아듣는 건가? 글쎄요,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죠. 다음 날 금요일 오후 4시, 근무교대 시간에 맞춰 출근했다. 어서오세요, 샵24입니다. 어, 선배님! 안녕하세요. 시간 맞춰 오셨네요. 네, 평상시처럼 간단하게 시제 점검을 했다. 들어가세요. 저기... 선배님. 근무 시간이 끝났는데 수희 씨가 뭔가 우물쭈물하면서 날 불렀다. 어잉? 무슨 일이 있나? 괜히 마음이 두근거리는데. 고양이는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네? 저 녀석 아직도 집에 안 갔냐? 길고양이니까 집이 없지 않을까요? 듣고 보니 그렇네. 수희 씨와 야외 테이블이 있는 곳으로 같이 가보니 어제 봤던 고양이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마치 자기 집인 양 바닥에 앉아있다. 팔자 좋구만. 편의점에 고양이가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모르는 게 있으면 나무 위... 휴대폰이 격하게 진동한다. 아, 알았어, 알았다고. 이 망한 어플. 그냥 내가 휴대폰을 꺼내서 검색했다. 참치캔에서 기름만 빼고 주는 게 좋다고 하네요. 오, 고맙습니다, 선배님. 수희 씨가 호다닥 편집 안으로 들어갔다. 진짜로 사주려고, 이 녀석한테? 나는 고양이를 빤히 쳐다보았다. 사려주면 이 녀석 여기서 살 것 같은데. 불편. 고양이한테 밥 함부로 주면 안 되잖아, 사실. 자기가 책임질 거 아니면. 다시 들어가서 카운터를 보고 있자 잠시 후 수희 씨가 웃으면서 들어왔다. 와, 다 먹었어요. 배가 많이 고팠나 봐요. 참치캔은 길고양이 입장에선 되게 귀한 음식이니까요. 사람으로 치면 소고기 스테이크 같은 거 아닐까요? 그러게요. 그래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까 왠지 저도 뿌듯하네요. 이에 정말로 심성이 착하구나. 그에 비해 어제의 나는 왜? 뭐? 밥 달라고? 없어? 빰빠밤빰. 응? 왜 그러세요? 아니요, 잠깐 자아성찰 중이었어요. 오, 선배는 근무 중에 명상 같은 것도 하시나 봐요? 대충 뭐 비슷한 거죠. 그런데 쟤한테 간식 주면 이제 여기에 자주 올 것 같은데요. 역시
계속 사료를 주는 건 곤란한가요? 내가 결정한 건 아닌 것 같고 점장님한테 내가 물어볼게. 고마워요 선배. 아니 이게 그렇게 고마울 일은 아닌데. 그래도 제가 점장님한테 직접 물어보기엔 좀 버릇없어 보이지 않을까 해서. 내가 점장한테는 좀 버릇없긴 하지. 하하하. 나는 점장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길냥이 밥 줘도 됨? 에? 요즘 편점에 길냥이 한 마리가 자주 오는데 사료 줘도 됨? 부정자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줘도 된대. 와, 다행이다. 점장님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알아서 하라고 했지 줘도 된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그냥 넘어가자. 그 양반이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칭찬을 듣겠어? 그런데 선배님은 점장님과 되게 친하신 것 같아요. 같이 오래 근무해서 그런가? 아, 점장? 친하다고 하면 친한 건데. 예전부터 알던 사이예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한 2년? 그 정도? 근무한 지 1년 되셨다고 했으니까 그 전에 알게 되신 거네요? 네, 뭐 그렇죠. 어쩌다 보니. 혹시 무슨 사이인지 여쭤봐도 돼요? 좀 고민이 되는데. 이런 시시껄렁한 사연을 굳이 이야기해줘야 되나 싶기도 하고, 너무 사적인 이야기라 수유씨한테는 굳이 이야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아, 갈팡질팡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네. 아, 어? 잠시만요.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썸썸 어플의 알람 메시지 한 건. 정말 그럴듯하게 써놨군 이 어플 녀석.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돼요? 네? 네, 절대 말 안 할게요. 점장은 우리 엄마의 남자친구예요. 네? 그러면 선배님의 아빠인가요? 아니요, 아빠는 아니고 엄마의 남자친구. 참고로 아빠는 집 나간 지 좀 됐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제가 민감한 질문을. 아니에요. 뭐 옛날 일이니까 딱히 서로 싸우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점장님은 선배님의 어머님의 남자친구고 선배님은 어머님의 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고. 네. 심경이 많이 복잡하시겠네요. 정말 가족 같은 회사였어. 가족 같은. 초반엔 좀 복잡했는데 지금은 뭐 괜찮아요. 좀 가끔 재수없긴 한데 그 양반이 사람은 착하거든요. 내 눈치도 많이 보고. 와, 그렇군요. 이 편의점에 그런 사연이. 그렇게 말하니 되게 거창해 보이잖아. 아, 부끄러워. 저 어디 가서 절대로 말 안 할게요. 네, 부탁할게요. 괜히 잡음 생기는 건 싫어서. 저 선배. 네? 점장님에게 고양이 밥 주는 거 대신 물어봐줘서 고마워요. 에이, 뭐 그런 거 가지고. 고마우면 다음에 밥이나 사요. 네. 야, 그래도 주인공이 잘생겼나 보네. 진짜 잘생기긴 했나 봐. 원래 다음에 밥이나 사요 이러면은 내가 아니라 그 혐오하는 눈초리와 표정과 얼굴 썩창나는 게 딱 보여야 되는데. 진짜? 밥을 산다고? 어? 그래도 주인공이 생겼나 봐. 수희 씨는 기뻐하면서 돌아갔다. 묘하게 확률이 올라간 것 같은 기분이 드는걸. 딴딴딴딴. 어? 선배님. 네, 선배님이에요. 아, 고양이.
편향이 아니, 웬 고양이? 뭐야? 뭐야 이거? 딴딴딴. 치맨. 갑판대 해외 맥주 예금. 야, 한우 자판기는 뭐니? 금 자판기는 또 뭐야? 자, 수이와 아델라. 오늘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집에를 나왔다. 오후 4시부터 업무 시작이니까 대충 30분이나 15분 전에 도착해서 인수인계를 하면 되는데, 류수상은 어플이 일찍 편의점에 가보라고 해서 쏟아지는 잠을 마다하고 부랴부랴 옷을 입고 나왔다. 뭔가 사기꾼에게 속는 기분인데 아무 일도 없기만 해봐. 어? 안녕하세요, 선배. 안녕하세요. Hello. 엥? 아들레 씨가 웬일로? 런치타임이라 놀러왔어요. 죄송해요. 업무 시간인데. 뭐, 사람도 별로 없네. 정말 당당한 사람이야. 응? 근데 편의점 부호인은 왜 온 거예요?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무 되는 시간인가? 그러게요. 아직 3시간이나 남았는데. 그냥 요 주변에 지나가다가 잠깐 들어온 거예요. 오, 어디 가세요? 그냥 여기로 바로 왔는데요. 산책? 바람 좀 쐬고 있었어. 쏘니가 신경 쓰여서 찾아온 거 아니야?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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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아들레 씨가 신경 쓰여서 찾아왔죠. 겉봐, 역시 쏘리가. 어? 메이가 신경 쓰여서 왔다고? 죄송해요. 눈치 주셨을 때 알았어야 했는데. 진지하게 이래도 모자랄 판에 친구랑 잡담이나 하고 있다니. 알바생 실격이에요. 뭐야 뭘? 내가 편의점에서 노닥거리는 게 불만이야? 어? 뭔가 말하고 싶은 의도랑 정반대로 받아들인 것 같다. 알았어 알았어, 방해 안 하고 가면 되잖아. 아니 꼭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고. Thank you my honey. 여기 있어도 된대. 그렇다고 너무 편하게 자기 집처럼 구는 것도 좀 그런데요. 귀여우니까 넘어가자. 수희 씨 보러 자주 오세요? 이 시간쯤에? 런치 타임에 가끔? 너무 자주 오면 불편해요? 아니요 뭐 괜찮아요. 내가 점장도 아닌데. 머리는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네요. 그러면 마이 소니 이만 가볼게.
연습 열심히 해. 아들라시가 웃으면서 떠났다. 죄송해요 선배, 업무 시간인데. 아니에요, 뭐 와서 어지르고 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 나도 좀 보고 싶고 사심 가득. 그래요? 점장님이 싫어하진 않을까요? 그 사람은 가게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구나. 안드라 씨도 갔으니까 나도 가야겠다. 저도 가볼게요. 네, 안녕히 가세요. 따라따따. 딴딴. 에이포 용지 반값 할인 홍보하기. 딴딴딴. 비싸군. 전반적으로 다 비싸. 아, 길을 피해 들어온 아델라. 아, 눌러보고 싶다. 눌러보자. 네, 신작입니다. 테일즈샵에서 출시된. 응? 갑자기 비가 오네? 일기예보엔 비 소식 없었는데. 잠깐 카운터에서 나와서 우산 매대를 문에 가까운 위치로 옮겼다. 지금 좀 한가한 것 같은데 워크인에 들어가서 물류 정리나 좀 해놓을까? 레인 샤워 너무 싫어요. 응? 익숙한 목소리가. 다 젖었어. 어떡해. 어떡해. 말릴 거 여기 없나? 응? 방금 포장을 뜯는 소리가 났는데? 저기 잠깐만요! 계산부터! 나는 워크인에서 호다닥 밖으로 나갔다. 갑작스러운 광경에 순간 넋을 잃었다. 뭐지 이게? 아들레시가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고 있다. 당황스러운 광경에 어버버 말이 안 나오고 시선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다. 그보다 편의점에서 드라이기 파나? 드라이기가 어디 있어? 편의점에. 안 버리고 해도 계속 시선이 은큼한 쪽으로 나도 모르게. 아니다. 일단 정신을 차리자. 저기요. 편의점 보이. 마침 있었네. 아니 그게 저. 뭐부터 따지지? 일단 뭐부터 뜯었는지 확인해보자. 수건, 드라이기, 멀티탭? 계산 안 했죠 그거? 너무 급해서. 머리만 말리고 계산할게요. Please. 그리고 그래, 이 말을 하려고 했어. 왜 편의점에서 머리를 말리고 있는 거죠? 보기는 좋지만 아무튼 그건 그거고 따지는 건 따지는 거. 응? 여기서 머리 말리면 안 돼?
네! 외국인이라 문화가 다른 건가? 전기 콘센트는 어디다 또 꽂은 거예요? 아, 저기 휴대폰 충전기 있길래 그 밑에 있던 거 잠시 빼놨어요. 애교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 용도로 넣어둔 게 아닌데. 아유, 한 번만 넘어가줘요. Please? 딴딴딴딴딴딴. 한 번만 봐준다. 원래는 안 되는 거지만 한 번만 봐주는 거예요. Thank you, my honey. 보이가 갑자기 허니가 됐다. 안 된다고 했으면 호칭이 뭘로 바뀌었을까 궁금하네. 아들라시는 느긋하게 머리를 말렸다. 머리도 말리고 몸도 말리고 역시 계속 보고 있으려니 민망한데 아들라시는 신경도 안 쓴다는 듯이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렸다. 따라따따따따따따. 이야, 편의점이 있어서 다행이야. 원래 이런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데요. Why? 여기 우산도 있는데. 그건 방금 제가 호다닥 갖다 놓은 거고요. 우산이 있으니까 여기에 드라이기도 갖다 놓고 쓸 수 있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허, 좋다! 거기에 추가로 화장대도 갖다 놓고 하는 김에 겸사겸사 탈의실까지! 그냥 옷가게로 가세요! 우, 배드보이, 빠이. 아들라시는 야유를 하면서 편의점을 나갔다. 거참 마지막까지... 어? 저기 계산! 계산 안 하고 튀었어! 딴딴. 딴딴딴딴 따라딴딴딴딴딴. 썸썸 피트니스 센터 한번 보자. 30만원짜리. 아침에 일어나 썸썸을 확인해봤는데 갑자기 나보고 운동을 하라고 하네. 물론 연애를 하기 위해 몸을 가꾸라는 말을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바로 Go to Hell 쓰라니. 이거 사실 연애 도우미 어플이 아니라 헬스장 홍보 어플 아니야? 스팸 어플이네. 헬스장 어플로 의심해서 미안 썸썸. 아, 안녕하세요. 뭐예요? 혹시 제 뒤를 미행한 거예요? 아니요, 헬스 등록하러 왔는데요. 갑자기 헬스를? 누구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라도 있어요? 지옥의 헬스광. 사실 제가 관심을 가진 여성분이 지옥의 헬스광인데요. 뭐예요? 지옥의 헬스광? 눈물을 흘리면 근 손실이 일어날까봐 걱정할 정도로 헬스에 미쳐있는 분이라 그분의 환심을 사려면 저 역시 헬스를 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해서.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요? 어딘가엔 있던데. 여기 헬스장이 편의점에서 제일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출근하기 전에 여기서 운동하고 가면 좋겠다 싶어서요. 확실히 여기가 수인의 편의점과 제일 가깝긴 하죠. 그래서 저도 애용하고 있고. 뭔가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지만 일단은 그냥 넘어갔다. 저도 편의점에서 제일 가까우니까 여기 온 거예요. 뭐 일리는 있네요. 피트니스 센터는 집이나 회사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좋으니까요. 그러면 전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운동하세요. 네.
옷을 갈아입고 운동을 시작했다. 이야!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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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저기요. 제 이름은 저기요가 아닌데요. 에미야인데요. 아무튼 그 편의점 알바생님. 네? 저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 왜 계속 이쪽을 보고 있는 거죠? 어휴 누나 나 죽어. 저도 신경을 쓰고 싶지 않지만 계속 눈이 그쪽으로 갑니다. 피할 수 없는 인간의 본능 같은. 나는 대답 대신 쌍따봉을 날렸다. 뭐예요? 그 제스처는 갑자기 부담스럽게. 역시 프로 경호원은 몸부터 다르네요. 이 정도는 당연히 자기관리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칭찬을 했더니 그 무줄해졌다. 평소에도 운동 많이 하시나 봐요. 일 없으면 보통 운동만 하죠. 딱히 할 것도 없어서.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하시는데요? 한가하면 하루 종일? 우와, 안 힘들어요? 그쪽이랑은 체력부터가 달라요. 그럼 저는 운동을 얼마나 할 것처럼 보여요? 집에서 뒹굴면서 휴대폰 보고 손가락 까딱거리는 운동만 할 것 같은데요? 우와, 100% 정답. 그래서 저도 겸사겸사 운동이나 할까 싶어서요. 혹시 운동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1회 10만원. 비싸다. 예전에 PT할 땐 이 정도 받았거든요. 지인 DC 같은 건 없나요? 지인이 아니잖아요. 이제 막 친해졌으니까 헬스장 지인인 걸로. 아, 운동하는데 방해되니까 절로 가세요. 아, 네. 야단 맞고 쫓겨났다. 설마 나 때문에 헬스장을 옮기진 않겠지? 그냥 가운데 넣었을 뿐이야. 뭔 소리야? 빰빰빰빰빰빰. 3개월 할인 하길래 그거 했는데. 딴딴딴딴딴딴. 따라단딴딴딴딴딴. 따라단딴딴딴딴딴딴. 매운 라면 2 플러스 1 홍보하기. 피곤한 아델라. 밤 10시 30분 가게 다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델라 씨가 찾아왔다. 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샵 24입니다 에이, 처음 보는 사이도 아닌데 편하게 인사해요. 인사는 연습한 거라서 그냥 문 열리면 기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이유라면 오케이. 언제 봐도 참 제멋대로인 사람이야. 영업 언제까지 해요? 그래요? 11시요. 재밌게 하시길, 주공군주님. 알았어요. 아들라는 고구마 하나와 규유를 사서 밖으로 나갔다. 영업시간은 왜 물어본 거지? 잠시 후. 에잉? 11시가 넘어서 가게 문을 닫고 나왔는데 물건만 사고 바로 집에 간 줄 알았던 아들라가 테이블에 앉아서 자고 있다.
깨워야겠지. 안 좋은 꿈이라도 꾸고 있나? 왜 인상을 쓰고 있지? 데뷔하고 싶어. 아. 피곤해 보이는데 조금만 더 지켜볼까? 뭐 좀 기다리다 보면 알아서 깰지도 모르니까. 지난번에 가게에서 봤을 때만 해도 되게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처럼 보였다. 언제나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고. 그런데 여기 테이블에 앉아서 꾸벅꾸벅 조는 모습은 되게 피로에 찌든 직장인 같은 느낌이 좀 들었다. 깜짝이야. 아들네가 갑자기 눈을 떴다. 어? 거기서 뭐해요? 편의점 뭐해? 이제 가게 문 닫으려고요. 어? 11시 넘었네? 그렇구나. 혹시 내가 자는 모습 지켜본 거? 피곤해 보여서 그냥 놔뒀어요. 깨울까 그냥 갈까 하다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깼네요. 실은 자는 모습이 너무 프리리해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던가? 뜨끔. 아니거든요? 아들라는 기지개를 펴면서 일어났다. 요즘 좀 무리하긴 했나봐. 편의점에서 깜빡 졸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소리 내는 게 묘하게 발음을 굴려서 한국말인지 영어인지 헷갈리는데. 여기 뭐 잠 깨는 것도 팔아요? 가게 문 닫았어요. 다시 열어주면 안 돼요? 플리즈. 자요. 나는 껌 하나를 건네줬다. 역시 챙겨줄 줄 알았어. 땡큐 하니. 당당하게 받는 걸 보니 안 챙겨줄 걸 그랬다. 아들 나는 껌을 씹더니 바로 풍선을 쭉 불었다. 풍선이 동그랗게 커진다. 안 터지고 잘 부네. 한두 번 씹어본 솜씨가 아니다. 근데 뽀이는 집에 안 가요? 아들네씨가 가시면 저도 가게요. 왜요? 메이가 편의점 도둑질이라도 할까봐? 또. 아 이건 이렇게 해야지. 또 잠들까봐. 또 잠들까봐 걱정돼서요. 보이는 생각보다 젠틀하네. 연습이 많이 빡센가봐요. 응? 누구? 미? 네, 여기서 꾸벅꾸벅 졸 정도면 잠이 모자란 거 아니에요? 여기서 잠든 건 쏘니에겐 비밀이에요? 응? 굳이 숨길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쏘니가 알면 또 괜히 걱정한단 말이야. 쏘니 잔소리가 쉬지 않고 귀에서 윙윙윙. 네. 고생이 많으시네요. 여러 가지 의미로. 고생이 많아 보이면 서비스 플리즈. 금일 영업 종료했습니다. 그냥 집에 가자. 바이바이. 웃으면서 아델라 씨는 먼저 떠났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연습생의 일상은 굉장히 하드하겠지? 빰빰빰. 자, 계속해서 영업을. 빰빰빰빰. 편의점 경호원? 오늘은 없네.
그래도 이왕 왔으니까 운동은 하고 갈까?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편의점으로 출근했다. 안녕하세요. 아, 선배, 안녕하세요. 헬스장에 안 보이더니 여기 있었네. 왜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희 씨. 시제 점검해요. 네. 인수인계가 끝나고 수희 씨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다. 가는 길에 오토바이로 태워줄까? 아니요, 거리도 별로 안 먼데 괜찮아요. 그냥 회사 가는 길에 태워줄까 했지. 다음에 부탁드릴게요, 언니. 그러면 전 이만. 혹시 PC방 가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에요, 집으로 바로 갈 거예요. 뭐야, 게임 좋아했어? 언니는 회사 일을 안 바쁘세요? 로라면은 인간이 바뀌는 거 아니야, 수희 씨? 아, 갈 거야, 갈 거야. 네, 그러면 먼저 가보겠습니다. 선배, 내일 봬요. 안녕히 가세요. 수희 씨는 떠나는데 예나 씨는 안 가고 편의점에 남아있다.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대꾸도 안 하고 편의점을 이리저리 훑어본다. 뭐 하는 거지? 여기 편의점 혹시 도둑 든 적 있어요? 네? 아직 없는데요. 보안이 좀 취약해 보이는데. 여기는 경찰 순찰 코스에 포함되어 있어서 괜찮아요. 진상 손님 많이 꼬이지 않아요? 새벽엔 영업 안 해요. 안에서요. 밤에 가끔 나타나긴 하는데. 그러면 수희가 일하는 시간대엔 뭐 괜찮겠네요. 네, 낮에는 안전할 거예요, 수희 어머님. 응? 저기요,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네, 낮에는 안전할 거예요. 그 뒤에 뭔가 이상한 사족을 달았잖아요. 오토바이로 태워준다길래 보호자인가 싶었죠. 그건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겸사겸사 태워주려고 한 거죠. 걸어가는 것보다 오토바이 뒷자리가 더 무섭지 않을까요? 그런가? 그쪽도 그렇게 생각해요? 타본 적은 없지만 가까운 거리면 굳이 오토바이를 타진 않을 것 같은데요. 치, 타본 적도 없으면서. 아, 꽉 잡으면 괜찮다고요. 꽉 잡으면 괜찮단 말이지. 수희 씨를 되게 신경 많이 쓰시네요. 친한 동생 걱정하는 게 그렇게 이상해요? 이상한 건 아닌데 묘하게 뭔가 마음에 걸린다고 해야 하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신경 쓰지 마세요. 넵. 가게를 나가려다가 예나 씨가 다시 들어왔다. 응? 혹시 그쪽 그럴 거라 생각은 안 하는데 수희한테 뭐 마음이 있다거나 그런 거 아니죠? 제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데요. 별 의미는 없지만 세이브는 하자. 난 노빠꾸 상남자기 때문에 선택지를 다시 되돌리진 않는다. 제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데요. 어디요? 휴대폰 게임? 헉! 어떻게 알았지? 그게 아니고 오히려 관심 있는 건 그쪽인데. 그럼 됐어요. 난 또 혹시 막 수희한테 치근덕거릴까봐 걱정했죠. 그럴 일은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수희 어머니. 수희 엄마 아니라고요. 수희를 챙기는 게 왠지 모르게 느낌이 이상하단 말이지. 빰빰빰. 고양이 참치캔. 딴딴. 따라단딴딴딴딴딴.
예나와 고양이. 늦은 밤 고양이 두 마리가 만담을 나누고 있다. 거기서 뭐 하세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방금 야옹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아, 고양이 소리를 잘못 들었겠죠? 그런가 보다. 고양이 수희가 기르는 거예요? 일단은 같이 기르고 있죠. 이 편의점 고양이로. 점장님 허락도 받았어요. 뭐 굳이 안 물어본 정보까지 말해줘서 고맙네요. 고양이 싫어하세요? 딱히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아요. 키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고 있으니까 그냥 신기하네요. 수희가 고양이를 많이 좋아해요? 네, 많이 좋아하죠. 애초에 수희 씨 부탁으로 여기서 키우게 된 건데. 수희가 고양이를 좋아한다. 응? 수희가 왜 고양이를 좋아하는 걸까요? 귀여우니까? 대답이 왜 이렇게 단순해요? 그런 건 안 물어봐도 알아요. 그럼 좀 더 진지하게 대답을 해드리죠. 오. 영국 알렉산드리아 대학교에 재직 중이신 이사벨라 교수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양이는 예로부터 사람을 매료시키는 페로몬을 뿜는다고 하더군요. 즉, 고양이가 사람을 조종해서 자신의 노예로 만드는 겁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뭘 검색한다. 아, 영국에 그런 대학교 없잖아요. 아깝다. 으이씨, 아 누굴 바보로 하나. 예나 씨는 고양이 싫어하세요? 딱히 좋아하진 않아요. 고양이엔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에잉?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방금 건 수희한테 말하지 마세요. 알았죠? 네네, 저 그렇게 아무데나 말하고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불안한데. 오히려 그 안 좋은 기억이 궁금한데요. 고양이가 핥힌 적 있어요? 뭐 차라리 그런 게 낫지. 고양이 경호를 해본 적이 있어서. 네? 고양이가 돈 주고 고용이라도 했나요? 그야 돈많은 VIP분들이 하는 거죠. VIP 경호에 추가로 고양이 경호까지 옵션으로 넣어서. 목줄 안 채우고 공원에서 같이 놀 거니까 고양이에게 무슨 일이 안 생기게 경호를 하는 건데 썩 즐거운 기억은 아니라서. 그 뒤로 고양이 키우고 싶은 마음은 싹 달아났어요. 고양이 경호라니 얼마나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는 걸까? 그러면 이 고양이 계속 여기서 키우는 거죠? 네, 별일 없으면 그렇겠죠? 알았어요. 여기 고양이 사료도 팔아요? 예. 그렇게 고양이를 싫어한다면서 예나 씨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참치캔을 하나 샀다. 그리고 캔을 하나 까서 편향이 그릇에 천천히 부어줬다. 수희 씨한테 말해주면 좋아하겠네요. 딱히 수희 때문에 사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참 솔직하지 못한 사람이야. 빰. 아우, 힐링된다. 야, 야옹. 아니야, 차단이라니. 딴딴딴딴딴딴딴. 썸썸 편의점이란 게임입니다. 딴딴딴. ATM 기계.
매운맛을 좋아하는 예나. 오늘 또 안 왔어. 역시 어플. 헬스장 공부 어플이 분명해. 지난번에는 어쩌다 운 좋게 한번 얻어 걸린 거고. 그래도 왔는데 바로 돌아가긴 좀 눈치 보이니까 운동하고 가야지. 응? 어서오세요. 샵24입니다. 네. 밤늦게 예나씨가 편의점에 찾아왔다. 방금 그건 오토바이 소리였나? 계산해주세요. 네. 매운 족발, 불닭볶음면, 매운 떡볶이. 취향 정말 단순하구나. 왜요? 그냥 바람 좀 쐬러 나왔어요. 영업 안 해요? 손님이 없네요. 근데 그렇게 맵게 먹으면 위장이 견딜만해요. 이거 별로 안 맵거든요. 저 사람은 혀가 어떻게 된 게 아닐까? 그래, 사람 중에 매운 음식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캡사이신 같은 거에 반응을 안 해가지고 매운 거 아무리 먹어도 괜찮은 사람들 있다잖아요. 어디서 나온 건데요? 그 영국에 대학교 있거든요? 그 캘리포니아 무슨 대학교 있어요? 캘리포니아는 미국에 있는 건데 영국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명문이긴 하죠. 왜? 거기랑 영국에 또 유명한 대학교 있거든요. 옥수수 다이아몬드 대학교였나? 순순히 다이아몬드를 넘기면 아니 이게 아니지. 옥수수가 아니고 옥스퍼드 아니에요? 아 대충 비슷하면 됐지 뭐. 아무튼 영국 대학교에서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매운 거 많이 드세요. 음식을 먹느라 한동안 대화가 끊어졌다. 수인은 별일 없죠? 네, 별일 없어요. 성실하신 분이라 지각도 잘 안 해요. 그럼 됐어요. 혹시 수희랑 사귀세요? 뭐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두 분의 사생활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아 진짜. 아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이야 뭐 네. 지금 저 놀리는 거죠? 예. 아 이 양반이 진짜. 화를 내려던 참에 어디서 휴대폰 진동 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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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앞에 있는데 전화를 엿드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나도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 지금요? 네. 알겠습니다. 통화가 끝난 것 같다. 회사 일이에요? 프라이버시예요. 네. 예나 씨가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고하세요. 누나 나 죽어. 이쪽을 바라보며 그렇게 한마디 툭 날린 뒤 바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버렸다. 야밤에 긴급 호출이라니 쉬운 일이 아니구만. 근데 먹은 건 안 치우고 가셨네. 딴딴딴. 딴딴. ATM 영원 수수료 홍보하기. 딴딴딴. 예나와 수희의 편의점 파티. 안녕하세요 선배. 안녕하세요. 저녁시간에 웬일이세요? 여기서 예나 언니랑 만나기로 했거든요.
아하. 혹시 폐기 좀 가져가도 돼요? 안 물어보고 가져가도 돼요. 폐기 등록만 제대로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아, 누나! 나 죽어! 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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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나 죽어. 잠시 기다리니 수희 씨가 말한 대로 예나 씨가 투덜거리면서 편의점에 왔다. 오늘은 오토바이 안 끌고 걸어왔네. 왜요? 조용하고 좋잖아요. 그거 다 뭐야? 편의점 음식 아니야? 네, 폐기가 많이 남았거든요. 아, 비싼 거 사준다니까 왜 이래? 비싼 거 안 먹어도 되거든요. 뭔가 이상하게 기싸움을 하고 있다. 언니, 또 바에 가서 비싼 술 사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술은 비싼 게 맛있어. 저번에 바에서 언니 취해가지고 카드 얼마나 긁었는지 벌써 잊으셨어요? 한 100만 원 넘게 나왔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나?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점원한테 팁을 준다고 5만 원권을 하늘에 막 뿌리지 않나?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이상하네. 썸썸 편의점이란 게임입니다. 완전히 여기서 한 잔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죠? 아, 알았어. 여기서 제일 비싼 거 뭐예요? 네? 언니! 저게 진짜 팔리는구나. 나는 편의점에서 양주를 산 사람을 처음 봤다. 대체 저걸 누가 사는가 싶었는데 저런 사람이 사는구나. 발렌타인? 언니, 비싼 거 안 산다고 했잖아요. 왜? 이 정도면 많이 양보한 거야. 저도 한 잔 주세요. 안주는 편의점 치킨 도시락인데 양주는 발렌타인 17년이네. 아이고. 무슨 일 있었어요? 갑자기 술 마시자고 불러내고. 있죠, 당연히. 네. 위스키랑 팔잖아요, 다. 잘 안 사가서 그렇지. 아, 근데 유흥가에서 편의점 알바하면 많이 사가, 생각보다. 많이 사가더라고. 예전에, 10년 전 얘기긴 하지만. 예나 씨가 날 째려보았다. 휘파람을 불면서 가게 안으로 돌아갔다. 네네, 둘이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한 시간 뒤에 슬그머니 다시 밖으로 나왔다. 아델라는 왜 안 나오는 거야? 아델라는 바쁘잖아요. 난 뭐 안 바쁜 줄 알아. 나도 바쁜 몸이야. 꽐라 듣네. 한참 술주정을 부리고 계시네. 테이블 위를 보니 양주에 소주에 맥주에 잔뜩 마셨구만. 이래서 술을 섞어 마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동물이 됩니다. 에휴, 그래서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거든. 그냥 뭐 이상한 고객님 한 명 있었어. 고객님이 뭘 했는데요? 글쎄요, 보통 한 10시까지 나니까 10시까지 나지 않을까요? 저기요, 물 좀 떠오세요. 어? 저기요, 이거 일반 쓰레기 좀 버려주실래요? 아, 이씨. 아, 이럴 거면 가정부를 부르지 왜 경호원을 불러? 아, 진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온갖 잡일을 다 시킨 모양이다. 알고 보니까 이쪽 업계에서 유명한 블랙리스트더라고.
아, 그래요? 다른 데서도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이었구나. 카페에 가서 커피를 시키더니 여기 카페에 혼자 있고 싶은데 사람들 좀 내보내주세요. 자기 휴대폰이 울리면 지가 안 받고 전화 좀 받아주세요. 저 바쁘다고 해주세요. 아주 요자만 붙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고생하셨어요. 그래도 중간에 집어던진 건 아니죠? 아, 중간에 어떻게 관둬. 회사에 먹지라는 건데. 몰라. 술이나 마셔. 다 마셨어요. 여기! 소주 하나만 더 주세요. 예나 씨가 나를 보면서 당당하게 소주 요청을 했다. 네. 선배는 그걸 또 왜 받아줘요? 손님이 킹이다. 안 돼, 안 돼. 오늘은 여기까지. 너무 많이 마셨어요. 언니, 이제 돌아가요. 제가 택시 잡아줄게요. 택시는 무슨. 나 혼자서 돌아갈 수 있어. 점프킹! 안 돼, 점프킹은! 그리고 아직 하나도 안 취했다고! 더 마실 수 있어! 하나도 안 취했대요. 그치, 그치. 나 하나도 안 취했거든. 선배,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수희가 찌릿하고 날 노려봤다. 많이 취하신 것 같습니다. 둘이서 나만 빼놓고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수희는 내가 챙길 거야. 수희 씨도 고생이 많네요. 그러게요. 대체 누가 누굴 챙긴다는 건지. 이만 먼저 들어가 볼게요. 네, 이거 뒷정리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이것까지 치우고 들어갈게요. 수희 씨랑 함께 호다닥 테이블 위를 정리했다. 그 다음 수희 씨는 예나 씨를 일으켜서 억지로 부축해서 끌고 갔다. 저 사람 술에 취하면 정말 정신을 놓는구나. 빰빰빰. 아니, 하셨는데요? 대뜸 저에게 고백을. 다 기억하시면서 왜 굳이 물어보시는 것인지. 뭐지 처음에는 이럴 수가. 아델라, 처음에는 아델라 노트로 갈라 그랬더니 점점 예나가 끌린다. 이럴 수가. 예나,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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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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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차피 얘가 나보다 연할 텐데. 그래요, 뭐. 자, 예나와 아델라의 편의점 파티. 하이 보이. 누나. 어서오세요. 샵24입니다. 오늘은 이 두 명이서 왔네. 편의점 선술집 절찬 영업 중. 많이 사랑해주세요. 뭐 살 거야? 술. No alcohol, please. 왜?